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G2파워입니다.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뭐 최근에 원전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우리나라 쪽에서는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영국,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막 우간다, 루마니아 등등등 다른 나라들과 굉장히 많은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계속 연결만 되어 있지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나와 주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예요? 지지부진한 거고, 긴가민가한 거고,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죠.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작년부터 연결돼 있었던 게 폴란드고 이번에 연결된 게 체코고, 그쵸? 그리고 연결될까 말까 한게 영국이고,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도 있고, 뭐 우간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얘는 뭐 재건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간다도 원전 2기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인가 어딘가가 루마니아 쪽에 리모델링 2조짜리 뭐 사업권을 따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죠.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조 단위의 수주 물량.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올 게 폴란드, 그다음 나올 게 체코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또 연결이 돼서 영국과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더 좋기는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아무리 나온다라고 한들 그 원전 이슈는 이미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전부터 끌고 왔던 이슈이거든요. 원전, 국내 원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힘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하고 크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해외 쪽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와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찔끔찔끔 추세를 조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끈한 모습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G2파워를 놓고 보니까 동원 1호 태양광, IPP 상업 운전 돌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G2파워만 놓고 보면은 얘가 꼭 원전 하나만 한다. 그건 아니었죠. 태양도 하고요.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ESS인가요? 요것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쪽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부분이죠. 원전과 태양 두 개를 딱 양손에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원전 이슈가 막 크게 나오는 것들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뭐 원전이 어디에서 수주를 했다, 그래서 돈을 얼마 정도 벌어왔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보면은 뭐 중국에다가 중국이 아니죠. 10년 뒤에 달에 원전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원전을 건설했는데 이달 표면에다가 원전을 딱 건설했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쑥 지나가면서 여기를 그냥 팍 쳐가지고 이게 폭발해버렸어. 그쵸? 그러면 이 달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받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날아다니고 있는데 여기다가 원전을 짓겠습니까? 뭐 아니면은 이거 뭐달 이렇게 구덩이 파고 여기다 원전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딴 것들은 아유 이런 재료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당장 우리한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재료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될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은 뭐 크게 움직임은 없으니까 이대로 지켜보고 여전히 뭐예요? 요 저점에 추세 라인에 위치해 있다. 반등이 나오면 요 고점엔 추세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는요, 이제는 25% 수익 내는 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저희랑 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 정도 수익은 무난하게 챙겨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무료 체험을 100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한두 번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시장이 좋을 때만 했을까요? 아니죠. 시장이 밀려 내려가는 그 와중에서도 저희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핑계대지 않고 매일같이 매매를 했고 매주 무료 체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쌓이고 쌓여갖고 100이라는 숫자에 다가왔고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참여를 못 해봤다? 그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저희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 허브경제TV랑 다음 주에 한번 해보죠, 같이. 그리고 이 25%를 목표로 해서 같이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